강원도에서 난 산불로 인한 임야 등 산림 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림청은 위성 영상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산불에 소실된 산림 면적이 1,757만 제곱미터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530만 제곱미터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1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벌여 정확한 피해 면적을 확정합니다. 더 정밀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현장에서 다시 한번 육안으로 그걸 검증을 해서 4월 19일까지 마무리하고. 산불 재산 피해도 크게 늘어나 주택과 창고, 학교 건물 등 사유와 공공시설 3,398곳이 소실됐고 이재민은 613가구, 1,05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자체의 1차 피해 조사를 토대로 내일부터 16일까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지 조사가 이뤄집니다. 피해 조사 기간에도 피해 신고 접수는 계속 진행됩니다. 산불 원인 규명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고성 산불이 처음 발생한 지점에서 수거된 개폐기와 필외기 등을 대상으로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분석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릉 산불은 옥계면 주택 뒤편의 한 신당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인제 산불은 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